5월 첫째 주입니다. 이번 주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본적인 설계는 경기도가 이미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합니다.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경기도민은 정부 기준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가령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지원금이 100만 원 규모지만 경기도 내 4인 가구 실수령액은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지원금을 합치면 147만 원에서 287만 원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역화폐 사용 시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접수 때 이재명 지사가 이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7일 경기도청에서는 경기 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차별거래 행위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바가지 씌우는 곳엔 가맹점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들이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며 관련 계획을 내놨습니다. 12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했고 올해만 총 712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찾아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입니다. 또 토지거래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데요.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면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2020 경기도 독립야구 리그가 8일 개막했습니다. 올해 리그는 연천 미라클, 고양 위너스, 파주 챌린저스와 신규 창단된 성남 맥파이스, 용인 빠따영 등 5개 팀 130여 명의 선수가 뜁니다. 오는 10월까지 팀당 46경기씩 115경기와 결선 리그 5경기 등 총 120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잘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